오늘은 거품기와 볼을 만들어 볼 텐데요. 먼저 철사를 준비해 주시고요. 대략 5cm 정도로 3개 잘라줍니다. 손을 이용해서 끝이 동그랗게 되도록 구부려 주시고요. 이렇게 크기가 조금씩 다르게 만들어 주시고 작은 것부터 1, 2, 3번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1번, 2번을 겹쳐주고요. 끝의 길이가 똑같이 되도록 잘라줍니다. 역시 3번도 길이를 맞춰서 잘라주시고요. 이제 1번과 2번을 X자로 엇갈리게 끼워주세요. 끝에는 순간 접착제를 발라줍니다. 이렇게 조금 납작한 X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이제 3번에 X자 가운데다가 끼워줍니다. 이렇게 꽃 모양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끝에다가는 순간 접착제를 한 번 더 발라주세요. 이제 오링으로 끝에다가 끼워줄 텐데요. 끝부분을 살짝 자른 다음에 니퍼를 이용해서 단단하게 고정시켜줍니다. 역시 끝에다가는 순간 접착제를 발라서 고정을 해주시고요. 이제 폴리머 클레이를 이용해서 손잡이를 만들어 줄 텐데요. 끝부분에 붙여준 다음에 손으로 굴려가면서 원 기둥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장갑을 낀 후에 지문을 없애면서 한 번 더 다듬어 주세요. 이제 구워줄게요. 딱딱하게 잘 구워졌고요. 손잡이에다가 유광 바니쉬를 발라서 마무리 해줍니다. 이제 볼을 만들어 줄 텐데요. 폴리머 클레이를 바닥에 놓고 밀대로 얇게 밀어주세요. 이제 표면에다가 들러붙지 않도록 전분을 살짝 발라주시고요. 이런 볼트를 이용해서 만들어 줄 거예요. 이런 게 없으신 분들은 끝이 동그란 물건을 이용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손으로 꾹꾹 눌러가면서 모양을 잡아주시고요. 알맞은 길이로 잘라줍니다. 이제 바닥에 놓고 볼을 굴려가면서 모양을 다듬어줍니다. 모든 면이 두께가 고르도록 조심해서 다듬어주시고요. 바닥 쪽에도 잘 서 있을 수 있도록 살짝 눌러주세요. 이제 구워줄게요. 이제 아크릴무과 문색을 가지고 색칠을 해줄 텐데요. 물을 살짝 섞으신 다음에 전체적으로 발라줍니다. 완전 건조시킨 다음에 3회 정도 발라주세요. 이렇게 다 발라줬고요. 이제 바깥면에만 유광 바니쉬를 발라줍니다. 이렇게 바깥면에만 바니쉬를 발라줬고요. 안쪽면에는 탑젤을 발라줄 거예요. 골고루 잘 발라주시고요. 탑젤이 없으신 분은 안쪽에도 바니쉬를 발라주시면 됩니다.
이제 1분 큐어링을 해줄게요. 이제 남아있는 미경화젤은 휴지나 화장솜에 클리너를 묻혀서 닦아내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거품기와 볼 만들기는 완성입니다.